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오늘은 커피 농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바나나 나무. 용과는 봄에 일찍 핀 꽃은 1차 수확을 했고요. 2차가 이렇게 달려서 있습니다. 와, 바나나 나무 엄청 커져. 제가 오늘 찍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 숙부쟁이입니다. 미국 숙부쟁이는 뭐 환경 교란종으로 선정되었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덜에 별로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군수 물자를 들여올 때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귀화식물이 돼서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전에는 이북 저 가까운데 경기도 지역에만 있었는데 지금 차츰 남하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개망초꽃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숙부쟁이과에 속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흰색이죠. 흰색은 백공작이라 하고 또 이렇게 볼 때 푸른빛을 띠는 게 있어요. 푸른빛을 띠는 것은 청공작이라고도 합니다. 이 줄기가 조금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꽃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들꽃이지만 꽃꽂이용으로 활용해도 아주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기하식물이 많은데요. 주로 소나 말 같은 거 풀을 수입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딸려와서 우리나라 기하식물이 되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에 저희가 말 풀을 사다 먹였는데 캐모마일이 나더라고요. 근데 캐모마일은 그 해만 나고 그냥 그 다음에는 나지 않더라고요. 기하식물도 자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맞아야지 기하식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숙부쟁이는 북아프리카가 원산지니까요. 조금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귀화식물이 된 것 같습니다. 향기는 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향기는 그다지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얼굴 우리 작은 것들을 소복하게 모아서 꽂아 놓으면 아주 예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꽃을 제가 꺾어가서 이따가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에서 채취해온 미국 숙부쟁이로 꽃꽂이를 할 건데요. 플로로폼을 재활용할 겁니다. 뒷면은 깨끗하고요. 이것은 한번 사용했던 건데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비닐을 깔고 이런 화분에 이렇게 채워줬어요. 오늘 준비물이 이 화분하고 플로로폼, 꼭 화분 안에 해도 돼요. 접시에다가 해도 되고요. 이런 막대, 나무 젓가락 해도 됩니다. 미국 숙부쟁이 그리고 꽃가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해봤는데 한번 아주 재미있는 토피어리
것을 둥근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동그랗게 해서 파는 모양도 있어요. 그거는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이렇게 집에서 돈 걸려서 만들어도 돼요. 완전 둥근 모양은 아니지만 조금 둥근 모양 비슷하게 나왔죠.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꽃가위로 꽃을 짧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는 뺑 돌아가면서 다 꼽아줄 거예요. 이 자르는 면을 45도 각도로 하는 것은 이 꽃이 물을 흡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벌써 이렇게 꼽았어요. 예쁘죠? 이 프로롤폼은 물을 듬뿍 지금 먹인 거예요. 프로롤폼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꽂아줍니다. 이를 짧게 가득 잘라놓고 꽂는 것도 좋아요. 이게 들에서 꽃향기를 맡을 때는 꽃향기가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꽃향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는 꽃꽂이가 포피어리 꽃꽂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작은 얼굴의 꽃을 보면은 이런 스타일로 한 번씩 꽂아봅니다. 지금 이 계절이 지나면 좀 있으면은 이제 감국이 피잖아요. 감국으로 했을 때도 엄청 예뻐요. 이게 안에 공이 너무 크면은 후회가 너무 커지게 돼서 좀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롤폼을 자를 때 너무 큰 것보다는 조금 작은 게 나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 나무를 꽂고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좀 더 꽂아야 되거든요. 네, 위에가 다 됐으면은 이렇게 밑에도 꽂아줍니다. 여기다가 뭐 새파란 색깔 잎을 꽂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완전 미국 숯꽂쟁이로만 장식을 할 겁니다. 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쁜가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꽃들은 스프레이로 프로롬폼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예쁜 꽃을 오랫동안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